안녕하세요. 저는 신입생 윤소라라고 해요. 혹시 오빠들 여기 계세요? 이 방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. 자, 당신은 어디 있죠? 도망간다, 도망간다, 도망간다. 이 방 들어왔어. 지원이 왔죠. 사람 아닌 것 같아. 오빠들 어디 있는 건지 알 것 같은데. 나와 이 새끼야. 나와. 그냥 나와. 한번 봐줄게. 이 새끼들아, 내가 너희들 같은 나이에는 괜찮아. 그냥 나와. 다 용서해 줄 수 있어. 괜히 긴장했다. 아, 나 숨을 못 쉬겠다. 형님, 잠깐만요. 아, 숨을 못 쉬겠다, 숨을. 와. 그게 숨이 막 벅차. 여기에서 기운이 밀어내. 정말로. 정말이야. 정말 여기가 기운이 안 좋아. 물론 여기 자체가 맥스인데 전체가 이제 맥 전체는 아니네. 여기가 막 밀어내. 이렇게 밀려. 그래서 이쪽으로 갈게. 여기 좀 만만하네.
위층으로 올라갈게. 여긴 좀 안 맞는 것 같아. 백스네. 잠깐만. 가족이 그렇지? 장난 아닌데? 좋아. 이쪽부터 가보자. 저 좀 잡아. 이거 내가 말을 크게 못하겠어. 내 말 따라하는 것 같아. 아. 발소리. 아. 목욕탕, 목욕탕. 냉탕, 냉탕. 긴장감 최고조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근처에 누구 계세요? 있으면 소리 한 번만 내주실래요? 저 너무 무서워요. 겁내지 말아주세요.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? 상렬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? 일단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진짜로. 일단 여기는 규모만 클 뿐이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. 올라가 볼게요. 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지.
그 소리. 잘 들어. 오늘은 크게 얘기 못해. 누구야 너? 너 여기 근처 있지? 와씨, 긴장감이 스펙타클이다. 그죠? 느낌 맞아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들어볼게요. 아이 좋은데다. 누구 있어요? 사람이면 대답하세요. 어디야? 왜 저리? 일단 탐험문이 계속 돌고는 있는데 뒤쪽에서 하나 쫓아와요. 그리고 문이 없는데 문 닫히는 소리가 났었는데 뭐냐 이거. 나 지금 문 찾고 있었는데 문이 하나도 없어요.
그 무슨 소리는 뭐야? 망자여, 그대들은 여기 왜 있는 거야? 그대들은 여기 왜 있는 겐가? 당신들만의 세계로 가야지. 이곳은 당신들이 있을 세계가 아니야. 난 존댓말을 하는 겐가, 반말을 하는 거냐? 뒤에 있는데, 아씨, 미쳐버리겠네. 여기서 나 쫓아다니는 거야? 왜? 어? 소리.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 발자국 뒤에 발자국이 또 있어.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발자국 근처에 있는 것 같아. 뒤쪽이야. 아 진짜 확실해. 볼래? 아니 아니다. 일단 앞쪽으로 가보자. 아씨 뭔가 잡아 당긴다니까? 자꾸?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이렇게 휙 돌리기만 들어. 기분상으로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. 왜 자꾸 뒤만 보고 있는 거야? 안녕하세요. 당신이 왜 내 뒤를 따라다니죠? 네? 1분.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녹음으로.
뒤쪽에서 소리 나는 거 맞죠? 내 느낌 맞아. 이거 대박이야. 그렇다면 얘를 한번 유혹을 해볼게요. 오빠? 나 예뻐? 목소리가 울리니까 내 목소리가 또 들리네? 으스. 아무튼 카메라잖아. 좋아, 있고요. 가보자. 아, 이제 긴장 좀 풀렸다. 아, 이동을 할게요. 일단 시간 그만 끌고. 저는 예전에 여기 한번 와봤어요. 근데 여기 그 독서실에서 신형사상 진짜 많이 잡았어. 책장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린다던가 책장이 쫙 움직인다던가 뭐 그런 현상 못 잡았는데. 저기야, 저기. 맞아, 저기일 거야. 가자. 여기서. 아이씨, 저기 새잖아. 제가 유혹하길래 제가 세탁소 새로 변신해가지고 지금 유혹을 해봤는데. 야씨. 내가 저번에 술 먹고 와서 때려 부셨나? 무료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저기다가 무료고 사용했구나 내가. 안녕. 나 또 왔어.